네, 이번 수업은 CycleJS 수업입니다. 자바스크립트 고급 과정이에요. 이 과목이고 요거는 수업이 중등 4년차 수업입니다. CycleJSM 콜백이라고 나와있죠.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이전에 Node.js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펑셔널 프로그래밍 요 수업들을 듣고 와야 됩니다. 요 수업은 상당히 고급 과정입니다. 그래서 CycleJS에 대한 수업은 이미 중등 3년차나 있군요. 중등 3년 차에 CycleJS라고 있어요. 강요하에서 외치는 초인 있죠. 그리고 유튜브에 이미 강의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을 한번 쭉 보고, 그리고 17분까지 돼 있죠. 보고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래서 이전 수업에 이어서 진행되는 거고, 그리고 이 수업 특징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, CycleJS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많죠. 앵귤러도 있고, 리액트도 있고, 또뭐 있나요? 뷰도 있고, 또 뭐 하여튼 많습니다. 많이 있는데, 이것들과 다 달라요. 다 다르고, 굉장히 작고 가볍고, 그리고 고도의 어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,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 이 CycleJS. 그래서 이것을 깊이 있게, 아주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. 그것이 이 수업 내용이고, 이 수업은 스스로 자바스크립트나 노드는 나는 완전히 다 꿰뚫고 있는 도사야. 자바스크립트, 타입스크립트, 노드 등등은 이미 통달했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수강하셔야 됩니다. 쉬운 수업이 아니에요. 그리고 요 수업을 마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 교육도시 프로그래밍, 그죠? 교육도시 프로그래밍, 도시 프로그래밍에 바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. 교육도시 프로그래밍은 요 밑에 보시면은 코딩 실습도 있잖아요. 대학 1년차부터 진행할 코딩 실습 주제에서 교육도시를 구성하는 입법, 사법, 행정, 뭐 기업, 의료, 교통, 물류 등등을 다 무인화, 자동화 시키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도구를 쓰게 돼요. 정리 좀 하자면은 교육도시 코딩에는 오아시스를 이용합니다. 오아시스는 첫째 오픈AI 기술이죠. 오픈AI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웹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하고 이노베이션 그리고 소셜 펑션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잖아요. 이 다섯 가지가 오아시스인데 합쳐서 이걸 오아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중에서 소셜 펑션 프로그래밍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이 바로 CycleJS와 콜백으로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. 그래서 CycleJS하고 콜백은 조금 좀 달라요. CycleJS는 CycleJS 요거는 프레임워크입니다. 프레임워크이고 그리고 콜백 요거는 프로토콜이에요. 콜백은 프로토콜. 네. 요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소셜 펑션 프로그래밍의 골격이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은 요 녀석하고 AI하고 두 가지죠. 그리고 오픈AI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, 프로그래밍으로서 구현되긴 하지만 그 자체는 블록체인 자체가 프로그래밍 기술은 아니죠.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은 크게 AI 인공지능하고 요 SFP 그죠? 소셜 펑션하고 두 가지가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데, 그 중에서 한 가지, 소셜 펑션 프로그래밍을 바로 지금 이 과정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, 요 수업은 중등 4년차. 요거 마치고 나면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업입니다.